홍소가 이제 뭐저 바다가 저 삼면이 바다예요. 바다인데 여기 옛날부터 여기는 이제 젓갈로 굉장히 유명하고요. 원래 그 조기하고 갈치가 여기서 엄청 한 70%가 대한민국 70%가 어장이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서 옛날부터 여기 지금 염전이 굉장히 그 활성화되는 염전이 엄청나게 활성화됐습니다. 그래서 염전이 활성화되고 갈치 같은 게 많이 나와서 젓갈의 여기가 형성이 엄청 됐었죠, 옛날부터. 그 여기가 이제 제일 유명한 게 갈치 속젓이에요. 갈치 내장젓이죠. 근데 내장이 그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여기 갈치가 많이 나왔었는데 그때는 갈치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래서 그 내장만 빼가지고 갈치 내장젓을 담았어요. 그게 오리지널 그 내장젓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갈치가 이렇게 나오지 않고 또 비싸다 보니까 잔갈치, 그냥 그 풀치라고 그러죠. 잔갈치를 가지고 아가미깡 따서 이제 젓갈을 속젓을 담아서 요즘 뭐 손님들한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 저희 집이 한 20년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조그마한 테이블 7개고 장사했는데 현재 손님이 대한민국에서 엄청 많이 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블로그에 최고 많이 올라간 집이라고 저는 잡아보고 싶어요. 제가 코로나가 2년 동안 지속됐는데 한 번도 전환점을 안 타먹었다고 제가 잡아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90%가 외부인들이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처음 오신 분도 계시지만은 대부분이 한 80%가 단골로. 저희는 이제 절복탕하고. 절복탕. 예. 갈치 절임. 예, 예. 아. 생선구이 세 가지가 가장 그 여기가 인기. 예. 그 다음에 젓갈 정식.